안녕하세요, 벨라라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리버스 컬러링북 리뷰와 서평 이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문구를 읽어보면 미국과 일본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 뉴욕포스트 강력 추천, 안티스트레스, 감각적인 컬러링 수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특별한 점이 있는데요. 바로 제목에서 알수 있듯이 거꾸로 그리는 컬러링북입니다. 대부분의 컬러링북은 스케치가 있고 그 위에 우리가 색을 올리잖아요. 하지만 이 컬러링북을 보시면 색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상화처럼도 보이죠? 이 그림 위에 우리가 펜으로 드로잉을 함으로써 추상적인 것도 그릴 수 있고 구상적인 것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그리든 모두 다내 마음대로 그릴 수 있다는 점이 이 책의 장점이에요. 자, 오른쪽에 그림이 있고요. 왼쪽은 아무 그림도 없습니다. 마음에 드는 그림이 있으면 이렇게 컬러링북을 오려서 액자 등에 장식해놔도 정말 멋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책 앞부분을 보면 리버스 컬러링북 가이드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나요? 그렇다면 따라해보세요. 가장 추천하는 사이즈의 펜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0.05mm가 가장 추천하는 사이즈의 펜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밑에는 규칙이 없는 게 규칙입니다. 쓰고 싶은 펜을 쓰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다만, 최대한 번지지 않는 펜을 사용하면 훨씬 색칠하기 좋을 거예요. 다섯 종류의 볼펜 촉을 정리했으니 가장 마음에 드는 걸 골라보세요. 라고 써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그림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채우거나 점을 찍거나 내 마음대로 꽃을 그리거나 등고선 같이 여러 겹의 선을 그리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때로는 색깔이 예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그대로 놔두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책은 정답이 없는 책이기 때문에 드로잉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컬러링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도 재미있는 책이 될것 같습니다. 스케치를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약간 꽃다발 같기도 하고요. 가을 느낌이 나는 이런 추상화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림과 패턴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색감으로 이루어져 있다. 뭔가가 떠오른다. 하는 그림을 하나 골라서 라인 드로잉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책의 장점은 여러 가지 물감이나 색연필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냥 펜 하나만 있어도 컬러링북을 완성할 수 있다는 점이 또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책이랑 펜 하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정말 간편하죠. 여러 가지 재료를 구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스케치도 굉장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많이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취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과 진행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컬러링 자체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굉장히 자유로운 느낌이기 때문에 선 자체도 꼭 정확하게 그리지 않아도 되고요. 삐뚤빼뚤한 게 오히려 멋스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정말 스케치가 많죠. 종이도 두꺼운 편이에요. 아, 여기는 색연필을 올려도 괜찮겠다 싶을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스케치가 정말 많아요. 이 책이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유튜브에도 굉장히 외국 분들이 많이 소개를 하고 있고요. 여러 나라에서 이 컬러링북이 정말 요새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접해보시면 정말 즐거운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끝이 없네요. 페이지가 끝이 없어요. 계속 나옵니다. 정말 정말 많아요. 저는 오늘 이 그림을 선택했습니다. 검은색 펜두 개를 준비했고요. 혹시 몰라서 화이트, 포스카 마카를 준비했어요. 먼저 0.3mm 펜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제가 볼 때는 노란색과 파란색의 꽃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술을 먼저 그리고요. 그다음에 약간 끝이 뾰족한 모양의 꽃을 그려보겠습니다. 정해진 정답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그리시면 되고, 꽃의 결도 이렇게 그리면 예쁠 것 같아요. 종이가 굉장히 질이 좋고 부드럽기 때문에 라인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그려집니다. 굉장히 매끈한 느낌의 종이에요. 여기는 또 약간 잎사귀 같으니까 잎사귀를 그려볼게요. 그리고 살짝 겹치는 잎사귀도 그리고, 그리고 아까 설명에 등고선 같은 느낌도 그리라고 팁으로 돼 있었죠. 그래서
그래서 약간 동글동글 느낌도 그려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여기는 약간 봉우리 같은 느낌이 들수 있도록 진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색칠이 되어 있는 거 위에다가 라인을 그리는 거를 제가 예전, 아주 오래전에도 수업을 했었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재밌어 하셨어요. 왜냐면 이게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잖아요? 막상 하면은 진짜 쉽고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때 수업하시는 분들도 정말 재밌어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도 잎사귀를 그리고 수술을 그리고 자, 여러분 평소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뭔가 그림으로 나의 스트레스를 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컬러링북을 제가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어떤 그림을 그리든 간에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은 그런 게 없어요. 뭔가 힐링이 되고 가슴이 뻥 뚫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수 있다는 그런 재미가 있는 컬러링북입니다. 여기도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주말에 한 30분 정도 나를 위한 힐링 타임을 가지고 싶을 때이 책을 사용하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점 찍고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진행을 해보고요. 또 여기도 약간 꽃 느낌 있거든요. 꽃을 이렇게 그냥 막 그려도 멋진 작품처럼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컬러링북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라인이 저는 또 예쁜 것 같아서 이렇게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리고요. 여기도 비슷한 색으로 그려놓은 게 있어서 이렇게 살려볼게요. 약간 빗금 무늬도 있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빗금 무늬도 이렇게 그려보고요. 여기도 있네요. 여기도 약간, 여기는 요 무늬를 살려서 이렇게 그려볼게요. 조금 큰 도트도 이렇게 그려보고요. 약간 빈 공간에 이런 느낌도 이렇게 따라서도 그려보고, 여기도 이렇게 따라서도 그려보고, 이렇게 한번 그리고 시선을 멀리 두고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조금 더 추가하고 싶은 곳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 데를 더 추가해서 그려줘도 괜찮겠죠. 여기도 어떤 무늬가 있는 듯한 느낌이기 때문에 이런 무늬를 그려주고요. 여기도 약간 잎사귀 느낌이 있어서 잎사귀 느낌. 여기는 약간 빗금을 아주 아주 미세하게 간격을 좁게 해서 면을 칠한다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여러분, 당연히 제가 하는 거랑 똑같이 안 하셔도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마음이 이끄는 대로 그리시면 되는 그런 컬러링북입니다. 잎사귀도 그려주고요. 라인이 밖으로 삐져나간다고 해서 전혀 이상하지 않죠? 동글동글 동글이도 이렇게 그려줄게요. 그래서 한번 보고 괜찮은지 한번 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무늬가 추가되면 예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낙서를 하는 것만으로도 그림 그리는 실력이 늘어난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서는 낙서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연필 또는 펜, 이런 거에 대한 감각을 내 몸에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각이 내 몸에 많이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낙서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보다 나중에 그림을 시작할 때 훨씬 더 많이 잘 그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는 그림이 약간 두들림 같은 낙서 형식의 그림이잖아요. 때문에 그림을 나는 좀잘 그리고 싶다 하는데 정형화된 건 나한테 조금 어려운 것 같아. 조금 더 쉬운 것부터 시작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 또이 컬러링북을 권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이 컬러링북이 쉬운 이유는 뭔가 형상화되는 느낌이 거의 없죠. 약간 더 추상화 쪽에 치우쳐져 있어요. 꽃 느낌이 살짝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꽃이라고 단정 짓기도 어려운 그런 느낌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고 저처럼 꽃이 생각나셨다면 꽃을 그리셔도 되겠지만 나는 꽃이 아니라 동물이 생각났는데 그럼 이 위에 동물도 그리실 수 있는 거예요. 뭐든 제약이 없습니다. 자유롭게 진행을 해보세요. 이렇게 스프링 같은 느낌으로 채워주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네요.
라인을 그냥 따라 그리기도 하고. 네, 저는 조금 더 포인트를 주면 좋을 것 같아서 두꺼운 펜으로 이렇게 한두 겹으로 보이게 가운데에 있는 꽃들만 한번더 해줄게요. 이 꽃이랑 이 꽃만 한 번씩 더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겹으로 이렇게 보이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라인 드로잉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굉장히 쉽고 재미있었거든요. 게다가 완성하고 나니까 처음에 느낌보다 더 뭔가 멋스럽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게 바뀐 것 같아요. 한 그림 더 그려볼게요. 이번에는 뭔가 꽃이 연상되지 않으면서 흐린 컬러로 되어 있는 이걸 골라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저는 건물 같은 것도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우연한 붓터치로 나온 라인들을 따라서 그려보기도 하고, 여기에 지그재그로 명암을 줘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 공간에는 도트를 이렇게 찍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번 그림은 뭔가 선들이 세로로 쫙쫙 뻗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약간 직선에 가로나 세로의 긴 선들을 많이 써서 표현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야 이 물감 느낌이랑 조금 더 어울릴 것 같아서. 그래서 라인도 그려보고. 너무 가로세로만 쓰는 것 같아서 약간 사선 느낌도 이렇게 넣어볼게요. 다 넣는다기보다는 이렇게 군데군데 넣는 게더 재밌을 것 같아요. 또 약간 따라서 그린 다음에 이게 무언가 보면서 따라 그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선이랑 점만 찍을 줄 알면은 할수 있는 아주 쉽고 재미있는 컬러링 북이에요. 이렇게 있고 여기는 약간 이런 선도 넣어볼게요. 이렇게 하고 앞에는 조금 색을 채운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선을 써볼게요. 종이가 굉장히 부들부들 감촉이 좋고 저는 지금 라인펜을 쓰고 있는데요. 라인펜과의 궁합이 아주 좋은 종이 재질입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는 약간 체크무늬 같은 걸 넣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해서 사각형이 생기도록 이렇게 하고 또 여기다가는 약간 비늘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밑에 것까지 다 하면은 위에 거에 별로 시선이 안 꽂힐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밑에는 거의 하지 않고 위에 위주로 진행을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오른쪽 하단에만 조금 무늬를 넣어줄게요. 이거는 네모네모들을 그려서 채워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완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나한테 화이트 펜이 있다 그러면 화이트 펜으로 추가로 진행을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화이트 펜으로 이런 조금 진한 부분에 화이트를 써야지 잘 보이겠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줘도 재밌을 것 같고요. 이 페이지는 굉장히 조금 밝은 편이잖아요. 그런데 화이트 펜은 진한 페이지에 쓰면은 훨씬 더 존재감이 올라가겠죠? 이렇게 해서 만약에 흰 펜을 이용해서 도트를 그리고 약간 라인을 그릴 때도 빨간 거 안쪽으로 하면은 존재감이 더 확실하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흰 펜을 쓸 때는 어두운 색 위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 그럼 화이트 펜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화이트 펜이 없어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예시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화이트 펜이 만약에 있으시면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말 재미있게 미술 세계에 빠져볼 수 있는 리버스 컬러링북. 이번 영상에서는 서평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보기란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신청하시면 추첨을 통해서 이 컬러링북을 보내드릴 거예요. 정말 재미있고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컬러링북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행복한 그림 생활 되세요.